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한글 자음의 소리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잘 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간혹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음의 정확한 이름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한번 다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음에 정확한 이름을 한번 붙여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름과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역, 기역. 그 소리가 나지요. 니은. 니은, 느 소리가 납니다. 디귿, 디귿, 드 소리가 납니다. 리을, 리을, 르 소리가 납니다. 미음, 미음, 느 소리가 납니다. 비읍, 비읍, 브 소리가 납니다. 시옷, 시옷, 스 소리가 납니다. 이응, 이응. 이응은 첫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으. 처음에 올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지읒. 지읒, 즈 소리가 납니다. 치읒, 치읒, 츠 소리가 납니다. 키읍, 키읍, 크 소리가 납니다. 티읒, 티읒, 트 소리가 납니다. 피읍, 피읍, 프 소리가 납니다. 히읗, 히읗, 흐 소리가 납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름과 소리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먼저 보시면은 한번 몇 가지만 써볼게요. 니, 은, 이렇게. 니, 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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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사운드로 시작해서 으은. 그래서 한글 자음의 이름은 자기 이름자 소리로 처음 시작해서 이름자 소리로 끝나요. 그런데 나는 소리에 그 음은 약간 다르죠. 니은, 니은. 그런데 우리가 소리는 항상 첫 음으로 느. 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응도 한번 볼까요? 이응. 아까 이응은 첫 음으로 올 때는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이게 없어도 이지요? 이. 이렇게 있어도 이. 이. 으응. 마지막 받침 이름이 올 때는 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응은 첫 음으로 올 때는 소리가 없고 받침으로 올 때는 응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니은, 이응, 이 이름의 같은 패턴이 뭐죠? 으로 된다는 거예요. 으. 그런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실 것 같아요. 기, 기역, 기역입니다. 기읍이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기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읍이 아니라 기역이다. 그러니까 다르죠? 니은, 니음, 비읍 이렇게 다 의 소리가 나는 마지막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역만은 기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옷입니다. 시옷. 시옷이 아니고 시옷. 시옷, 우리가 옷 입는다 할때이 옷이에요. 시옷. 그래서
한글 자음 14자 중에서 기역과 시옷 이 두 글자는 이름이 패턴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언뜻 이름을 들을 때는 비슷하니까 기읍든 디귿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역, 시옷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시고 이거를 풀어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다 한자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읍이라고 하고 싶으셨겠지만 읍을 표현할 만한 한자가 없었고 또 시옷을 표현할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옷 의자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시옷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글 창제 원리를 배우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름을 다른 것과 다르게 기역과 시옷은 다르게 발음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하나를 해드리면은 히읗입니다. 히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히응인가? 히응이 아니고 히읗. 히읗. 이름이 히읗이 됩니다. 자, 잘 아셨지요? 시옷, 기역. 두 가지가 이름이 다르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붙여가면서 읽어볼까요? 글이 이제 두 가지 다 받침으로 쓰일 때와 옆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일 때가 달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구분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다음에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지읒, 시읒, 시읒. 키읍, 키읍, 티읏, 티읏, 피읍, 피읍, 히읏, 히읏. 이렇게 해서 14 한글 자음의 이름과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그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되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집중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